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부는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만일 성사가 된다면 좌강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의 남북 당국 회담일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건데요. 자,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 대북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를 선언하면서 2기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요. 혁신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을 위한 공식 협의체가 오늘 출범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통합 물밑 작업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국 백악관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드디어 밝혔는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강조하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언급을 한 거죠. 네, 상당히 좀 마뜩치 않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그 현지 시각으로 그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그 고위급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한 그 질문에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 최대의 그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또 그 한미동맹과 우정은 어느 때보다도 그 더 강력하다면서 우리는 그 통일된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양국은 궁극적인 공동의 목표를 향해 그 일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은 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든. 진짜 복잡하네요. 네. 한미 공조. 예. 계속 굳건히 잘 해나갈 예. 것이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계속 해나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북한 선수단의 그 평창올림픽 그 참가를 지지하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제 답변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신중하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 두 차례 좀 지켜보자. 뭐 우일시 이런 그 짧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젠 그 트위터에 로켓맨이 지금 그 처음으로 한국과의 그 대화를 원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그 좋은 소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켜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신중한 태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바른 의도와 그 향후 추이 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이제 1월 9일 날 오늘이 오늘이 3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1월 9일 날 남북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 지금 이렇게 북측이 제안을 했죠. 네, 구체적으로 뭐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제 회담을 네. 갖자고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이 회담의 그 개최 문제를 그 논의하기 위해서 그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 정상화도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연락 채널은 그 지난해죠. 그 지난 네. 죄송합니다. 지지난해입니다. 벌써. 2016년 2월. 아, 괜찮아요. 나이가 네.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2017년 예. 18년 아직 좀 헷갈리고 예. 있습니다. 2016년 2월 그 남측의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에 맞춰서 북한이 그 모두 그 차단해 놓은 상태에 있죠. 예. 정부가 그 회담의 격을 상대적으로 그 높은 고위급으로 이제 제안한 것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 관련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반 남북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곧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침묵 모드입니다. 통일부는 그 어제 오후 4시 그 판문점 연락채널로 그 통화를 시도를 했지만 북측이 그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죠.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뭐 정부는 그 시기나 장소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그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거듭 이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우리는 대화에 가 있는데 신년사 볼 때 북한은 대화의 전제 조건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핀트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죠. 또 우여곡절 끝에 활동기간이 연장된 국회 개헌 및 정계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네요. 네. 이제 각각 나눠 맡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연말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하면서 이 두 특위위원장 서로 두 당이 각각 하나씩 나눠 맡기로 일단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원식 원내대표, 그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 예. 어제 그 이제 그 청와대 그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서 그 특위 구성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이 개헌과 정계특위위원장은 한국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법개혁특위 그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 특위 아래 그 소위원회를 이제 두게 되는데요. 그 소위원회 예. 위원장은 그 특위위원장을 맡지 않은 그 교섭단체가 맡기로 했는데 개헌과 그 정계특위 특위 아래 두게 되는 두 개 소위는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나눠 맞고요. 이 사법개혁 특위 아래 그 두게 되는 그 두 개의 소위에는 그 한국 자유한국당과 그 국민의당이 각각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위원장은 못 맡았지만 소위는 두 개씩이나 이제 그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국민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이제 오늘 양당 통합의 교섭창구가 돼 공식 기구를 출범시킨다고 그러죠. 네. 이 통합추진협의체 이 통추협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 통합추진협의체를 이제 오늘 오전 11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국민의당의 그 이현주 이태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그 오신환 원내대표와 그 정운천 최고위원이 이제 그 E 플러스 E 채널을 이제 가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를 이제 그 공식 통합 추진기구로 이제 그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이 통합 방식으로는 그 시합당이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치협은 이와 관련한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논의할 계획인데 합당 의결을 위한 각 당의 그 전당대회 시점 그리고 그 통합정당의 그 출범 시기 통합추진의 그 정권을 부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이런 것도 각지 그 다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아 근데 그 반대는 반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에 반대하겠죠. 뭐 네? 반대하면은 좀 뭐 알아서 하라는 게 지금 국민당의 그 통합추진파들의 입장이죠. 결국은 이제 그 결렬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탈당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은 서로가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제 전당대회를 막겠다 이제 이런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 당연히 그 전당대회 이제 의장은 이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그 찬성파들의 추진파들의 입장이기도 하죠. 아니 사실 그 좀 뭐라 그러나. 이분들이 좀 갈등이 많으면은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냥 나오거나 신당 창당을 하거나 근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 21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고 이 교섭단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원내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숫자로 그 기능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죠. 글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2월인가요? 뭐 그때까지 이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한번 지켜보죠. 이거 날짜는 뭐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요. 더 늦어지면은 저 못 해요. 지방선거 준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두 의원의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그 실질 심사를 이제 그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제 관행상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그 내일 이른 새벽에 아하.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최경환 의원은 그 2014년 그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우현 의원은 그 약 20명의 그 지역 인사와 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그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아예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우현 의원은 그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일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은 바른정당 복당파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맡게 됐는데 자,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지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 예전에 탈당을 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사실 그 당시하고 자유한국당 최소한 변할 수 있는 자세와 토대는 갖춰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야당이 되었고 뭐 지금 현재 압도적인 여당과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바뀌었다. 그때 그 예전에는 혁신위원장 내정이 됐는데 당내 반발로 그만두셨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가 좀 덜한 거 보니까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다 가진 줄 알았고, 특정 계파가 이 나라 다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해졌죠. 정권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말 이 나라는 압도적인 대통령과 지금 여당이 끌어가고 있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무기력한 야당을 넘어서 존재감조차 없다는 거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이 자세 변화하고 분위기는 확실히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혹시 당의 이미지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좀 너무 오래된 이미지라든지 이런 뭐 한두 가지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죠? 저희가 그건 누렸던 그 성취와 영광이 매몰돼서 우리들 변화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고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저는 이제 저희들 새로운 시작에 출발했었으니까요. 저희가 과연 그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뜯어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활동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뭐, 이 혁신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 조직이다 보니까요. 다가오는 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로서는 일기 유석춘 혁신위가 그 당내를 향해서 인적쇄신, 조직쇄신에 진력했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던 이기 혁신위원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 정책 혁신에 나서서 최소한 3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말까지요? 예. 3월 말까지. 그래야지만 지방선거에 저희가 새로운 공약의 기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성과가 결국 2기 혁신이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저희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야당의 가장 존재 이유는 집권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피부에 와닿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래 보수가 해왔던 것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특히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그림과 내용들을 그리는 게 옛날 방식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옳으냐? 그건 결코 아니다. 그렰다면 무엇이냐? 그거를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서 안을 도출해서 이 국민 앞에 내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컨벤션 이펙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본인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사실 상대적으로 이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합당 이를 하게 된다면 이 정당과 자유한국당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예. 이쪽은 젊어 보이는데 그쪽은 좀 늙어 보인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그 나이 많고 적고는 제가 볼 때 자연 연령은 아닙니다. 예, 유승민 대표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절대 연령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 저 진행자께서 어떠한 뭐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일단 뭐 저희로서는 그 제1야당으로서 그 문재인 정부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일단 정책 혁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이제 거듭할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는 어떤 야당하고 무조건 그 배타적으로 다음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관계 설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편향한다든지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힘을 합쳐서 건설적인 비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건설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양과 컨텐츠를 새롭게 짜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혁신위원회는 그 컨텐츠를 짜는데 우리한테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관계 설정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념을 초월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정치에서 이념이면 매우 이념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견제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비판적인 협조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하고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예산국에서 진짜 아쉬웠던 게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제대로 된 협조 관계를 짜지 못해서 소위 그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것을 뭐 속수무책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는데요. 사실 정치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축들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하고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라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한다면 협조 못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이 예를 들어서 그 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은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협조하기 어렵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와 상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의 위상이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어요? 당내에서? 아니 당연히 우리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정책 혁신에 대한 전권을 저희가 혁신위가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독립적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를 꼬집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새로운 적임자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저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저로서는 지금 뭐 우리 혁신위원회가 정책혁신에 매진하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 하나하나 다음에
정치 현안 하나하나에 저희가 입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천하의 인재를 하나로 묶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맞고요. 저는 우리 뭐 당대표께서 이 선거에 대한 지금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려나가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당내 안팎의 의견들을 두루두루 수렴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인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맡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역할을 해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다 거절하고 있던데요, 지금? 예,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 혁신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모두 다 뭐 출마 안 하겠다라고 고사를 한다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뭐 서울시장이든 모두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직 뭐 선거가 지금 5개월 이상 남았으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좋은 인재들께서 저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홍준표 대표도 우리 당이 선거를 총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이유가 하등에 없고 정말로 천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쭤본, 큰 그릇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건 홍준표 대표도 출마를 해야 된다면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선거 상황이 이제 돌아가는 걸 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아직 선거가 5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 라벨 갖고 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큰 틀에서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한다면 못할 것도 없고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이 비판과 견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해서 우리들이 뜻을 같이 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거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남경필 지사는 이념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념과 가치를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 즉 무분별한 이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다음에 실업을 해소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그런 분이라고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그런 분이라고 보시냐는 거였습니다. 제 질문.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서 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남경필 지사의 영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큰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라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과 이 방향에 대해서 견지하고 비판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저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혁신위가 내세운 걸 보니까 신보수주의, 서민중심 경제 지향, 소외계층 포용, 유능한 보수.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 쫙 들으면 유승민 대표가 생각이 나요. 바른정당에. 이 소득주도 성장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구성 요소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전면적 정규직 전환, 다음에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경제 전면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세계적 추세하고도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있었던 그 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따라서 그게 만약에 개혁보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저희가 대표, 얘기하는 예. 신보수주의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역사적 경험, 세계적 예. 추세, 알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예, 저는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간단하게 하나만 다시 예.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볼 때에는 유승민 대표의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신다. 이렇게 경제정책에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을 위한 공식 협의체 오늘 출범을 하죠. 그동안 물밑에서 작업됐던 양당의 교섭 창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 갔다 오셨죠? 신년에.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녁 잡으신 거예요? 점심 먹은 거예요? 아, 떡국 먹었습니다. 오찬을 했습니다. 예. 반찬은 뭐였어요? 아, 뭐 삼찬 했는데요. 뭐 김치와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청와대 안 가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그 청와대 예. 뭘 먹나가 제일 궁금해요. 아, 사실. 그냥 뭐 똑같이 먹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요. 예. 아, 일단은 뭐 재래시장 상인이나 아니면 지난 포항 지진에서 그 수능을 보기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 뭐 이렇게 일반인들 포함해서 예. 예, 그 오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한 2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 아, 거기서 대통령께서는 뭐 제일 중점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고 2018년도를 열어가면서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범적인 얘기만 하다 오셨다 이 얘기군요. 뭐 그런 셈이죠. 아무래도 네. 원칙적인 얘기와 또 새해 시작하는 어떤 뭐 덕담의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사실 이 적폐청산 국민의 네.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적폐청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 물론 구체적으로 뭐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예. 예, 여전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불필요했던 논란들을 종식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있었고요. 또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지금 국정과제 1호로 되어 있는 적폐청산의 예. 의미는 예, 피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지금 6월 지방선거 때 여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이런 구도는. 선거는 구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예. 예. 뭐 선거에서 구도를 어떻게 프레임을 만드느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다만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도나 뭐 이런 추이로 봐서 예. 현재로서 정부 심판론 물론 1년 정도의 시기가 지난 시점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는 사실은 모든 것이 과거 정부를 새로 바로잡는 뭐 그런 일례의 연장선상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뒤에 민심의 흐름을 뭐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금 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또 지금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왜 어제 북한에 이 대화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뭐 대화의 제의라고 보여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그것이 진정성 있고 그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대화 제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국민의당하고 좀 입장 다른 거 아닌가요? 국민의당과요? 예, 같아요. 아, 뭐 별로 제가 봐서는 다른 점은 없고요. 예, 지금 뭐 다만 그 대화를 열어가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환영할 만한데 지금 뭐 신년사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아니 글쎄요, 그건 뭐 예.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한미 공조의 균열을 예. 야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분석이 네. 많은 거는 뭐 대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국민의당은 일단 뭐 대화 채널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환영하는 논평을 냈죠. 예. 이제 그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쪽의 면만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북한에게 시간 끌기 위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큰 국가안보의 위기가 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예. 오늘 통합추진협의체 출범을 하죠, 그죠? 국민의당과 네, 이제 예. 이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당 요 통합을 위한 교섭창구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죠? 네. 이 창당까지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통합추진협의체 출범을 통해서 예,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리라고 보고요. 예. 지금 각 당에서 해결될 과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예. 지금 통합을 선언하기 전까지 당원 당규 절차를 통해서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1월 하순 정도로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당의 통합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1대1로 그냥 기계적인 통합을 단순합당 방식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의 신설합당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컨대 2월 말 안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한다. 그런데 네. 뭐 1대1 합당은 아니다 하더라도 양쪽에 있어서의 의원들 숫자에 의한 지분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제가 판단컨대는 단순히 이게 지분을 나눠먹는 형식의 통합이 된다면 국민들이 예. 그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개혁통합정당으로서 외부의 개혁세력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좀 새로운 방식의 신당이 출연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 신당 창당 과정에 동참을 하느냐 이 부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죠? 몇 명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당을 출연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절차나 형식의 문제이긴 한데 예. 국민의당이 통합을 선언하게 되면 재산이나 법적 지위가 다 한꺼번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주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과 어떻게 그 당 내에서의 정리가 이루어질지는 변수로 두고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신당 출연에 같이 힘을 모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이 선언되면 국민의당의 모든 법적 지위는 새로운 신당과 함께 통합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 법적인 문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네. 몇 명 정도 올 거라고 보냐 이거 여쭤본 겁니다. 아, 몇 명 정도 올 거라고 보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몇 명이 그러면은 탈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나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반대로
탈당을 통해서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분들이 탈당을 해서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예. 지금의 상태로 봐서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선언이 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면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만약에 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가게 되면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 내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지금 두 당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뭐 지난 연말에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 예, 뭐 우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저는 상당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뭐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 이미 밝혀진 바가 있지만 그 상당히 통합되는 정당에 대한 지금 지지하기가 할 수 없는 네.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지지층들이 통합된 신당에 대한 지지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설계해서 또 국민들께 방향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의미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네. 지방선거 네. 뭐 승리할 수 있는 지역 한번 꼽아보시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광역단체장을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언제 기초단체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없죠. 예. 예, 예.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지금 현재 저희 바른정당에 함께하고 계신 경기도지사나 제주도지사 이 두 분의 현역 지사가 계신데 네. 저희는 그 두 분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국민의당과 지금 이런 통합이 돼서 그 시너지가 확장된다면 뭐 다른 지역도 우리가 좋은 분들을 선별해서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 남경필 지사 뭐 나간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뭐 그런 뭐 제가 지난주에 남경필 지사를 뵀는데요. 예. 예, 본인은 이미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뭐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같이 좀 더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으로 갈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안 그래요? 원 지사님은 제가 직접 뭐 뵙지는 못했지만 예. 전언에 의하면 한국당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아까 일부에서 그 한국당의 김용태 혁신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신보수주의를 만들겠다, 서민 중심 경제 지향하겠다, 유능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러던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본다면 제가 아까도 그 잠깐 물어봤는데 유승민 대표의 주장과 별 다른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위원장께서는 유승민 대표의 주장하고는 다르다.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경제적 그 방향성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그 사실은 저희 뭐 지금 김용태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예. 어제 그 현충원에 한국당에 참배하러 예. 가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전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 예. 바른정당에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분들이 이 정책에 있어서도 예. 내부적으로 일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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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말씀하신 뭐 시장을 통한 뭐 예. 사회적인 실현이나 예.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 바른정당과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예, 예. 말씀하시는 레토릭으로 봐서는 뭐 크게 예. 다르지 않은 것이 제가 보이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 여기서 줄이고요. 3부에서 뵙죠.